뭐야? 먼지. 아야. 일빠야 언니 안녕. 안녕하세요. 나야나 나야나. 예뚜링 들어왔다. 예뚜링. 손은 들어줘야지. 뭘 쓴 거예요? 뭘 쓴 거야? 야, 일로와. 얼굴 들밀어. 오늘 예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일 생일이라고 이렇게 깜짝 드라이브, 오늘 드라이브 하고 있었는데 잠깐 차를 세웠는데 갑자기 얘가 뭘 주섬주섬 꺼내더니. 아니 근데 이렇게 관종처럼 해줄 관종. 아니 이거 너무 관종 같긴 하잖아. 약간 이걸 노리고 막 혜원아 생일 축하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뭐라고 쓰여있네. Happy birt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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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 Th. Birth. Th. 역시 흑발이 예쁘세요. 오늘 주인공이잖아. 흑발하고 라이브 처음 하는 건가? 그렇지 않나? 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듯? 예원이가 흑발 박제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이구, 깜짝이야. 할 수 있겠어? 어머, 어머, 어머. 예원아, 너가 준비한 거지? 뒤에서 폭죽이 막. 아, 무서워. 내가 할까? 아니, 내가, 야,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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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내놔. 미안한데, 내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천둥 떨어지지 마라. 또 꽂아야 돼. 어우, 불안해 보인다. 아이고. 불이 하나 작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돌려야 돼. 이거 치우고. 와! 짠,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혜원. 생일 축하합니다. 손! 오늘의 생일은 아니지만, 이제 미리, 네, 생일 축하 감사드리고요. 네, 선물을 받았는데, 굉장히 감동스러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눈물이 왈칵 날 뻔했지만, 저는 이제, 왜 이렇게, 네. 왜 이렇게 쇼인도 같지? 가짜 네, 친구. 어? 너 초를 이렇게 이런 걸 사왔어. 난 모르지. 얘 다시 일으켜봐. 일으켜?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이거라도. 손 빨리 빌게. 짝짝짝짝. 촛불 냄새. 이 냄새가 제일 좋더라. 좋아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호두파이. 네, 제가 호두파이를 또 좋아해요. 일반 케이크 잘 안 먹잖아. 많이. 그 조금 이제 막 한 반 조각 먹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금방 많이 드시잖아요. 아, 그죠, 그죠. 호두파이 또 한 판은 좀. 아니, 앉은 자리에서 한 판이 아니라 두고두고 한 판. 그죠. 호두파이는 또 두고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한 판 뜨든가. 좋아요. 좋는 냄새. 이거 케이크도 자르셔야죠. 커팅식. 커팅식. 네. 이거 초좀 치워주실래요? 쇼윈도 아니야, 너무 진짜.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네. 자, 커팅식. 보이게 이것도. 거의 뭐, 프로 유튜버. 유튜버. 네, 유튜버. 뭐, 멘트 하나 해줄래? 저 비지. 멘트? 너 부담, 자, 지금 부담, 약간 되게 부담 가졌어. 그럼 이제. 자,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네. 2021년 흰, 그 다음에 예원더랜드, 우리 힌즈, 정말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거의 톱질 하는데? 아니 이게 일반 케이크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호두파이니까 이거 톱질을 좀 해야 되거든요. 우와, 감사합니다. 잘 잘렸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여기다 냅둔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어 보인다.
아,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저는 어디 가는 길이 아니라, 제가 내일은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또 예원이도 내일 일을 하고 있어서, 미리 만나자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를 할까 해서 했는데, 이렇게 깜짝, 네, 이벤트를 주섬주섬 했네요. 뭐야? 왕관 귀여워요? 정말로? 혜원이가 더 귀여운데. 왜 그래? 오늘 생일. 언니 러브 미슈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드라이브? 이곳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오늘 생일 아니고 내일이 생일입니다. 네, 내일 생일입니다. 왕관 잘 어울린대 너. 감사합니다. 이거 나 주는 거야? 응. 다시 회수하는 거 아니지? 아니. 회수 빼세요 이제. 반납하는 거 아니지 이거? 어디 뭐 파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케이크에 묻혀달라는데 가능해? 아니. 그 요거를, 가능한 케이크야? 이거. 요거를 케이크를 묻히려면요 이렇게 파야 돼요. 그냥. 요게 요런 이런 느낌이 아니야. 안 묻어. 아니, 이제 이게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아야. 아니 이게 꼭 하고 떨어지지. 아야. 정답 함경북도. 네? 함경북도 어떻게 가나요? 20대 중반이 된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 어때요, 마이크? 아 저는 항상 빠른 년생이래. 빠른 생이어가지고. 만 나이도 항상 제 친구들보다 좀 빨리 먹고는 하는데 기분이가 굉장히 묘해요. 네. 먼저 가세요. 전 아직 만 22세로 머물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너랑 나는 친구니까. 아 그렇죠. 똑같지 뭐. 그거나 그거나. 맞습니다. 몽골은 어때요? 여기 몽골인가요? 내일 졸업해요. 우와 졸업 축하해요. 졸업 축하해요. 짱구 플러스 짱구?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전 아직 17세인데 부럽다. 나도 17세일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처음 봤을 땐 17세였지. 아 그치 그치 그러네. 혜원님 이름 뜻 알고 싶어요. 흰 이름인가요? 아니면 제 혜원 이름인가요? 혜원은 제가 또 미량박씨입니다. 그나 미량박씨이고요. 여기 미량박씨 안 들어와 있냐? 미량박씨에다가 은혜해. 그 다음에 이제 예쁠 원자 쓰는데 이제 은혜롭고 예쁘게 자라라 하는 바람에서 이제 예쁠어는 저랑 똑같네요. 맞아. 근데 예쁠 원자 쓰는 사람은 나 너 처음 봤어. 아 진짜로? 살면서. 아 진짜? 어.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더 이상은 너 나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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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흰은 이제 제가 데뷔하기 전에 소설책에서 따온 건데 이제 한강 작가님의 흰이라는 책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네. 아 이거 시동을 안 걸어서. 버스킹 계획은 없나요? 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사실 버스킹을 한다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은 어쩔 수 없죠. 맞습니다. 아, 당빠님! 당연님! 편지 잘 받았어요. 내일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아, 한경 작가님 책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요? 삼겹살을 포기하다니! 서연아, 안 돼, 안 돼. 빨리 삼겹살 앞으로 가. 삼겹살은 중요하죠. 고기 앞으로 가야지. 10건 이상이 발생했대요. 아, 네. 이거 블랙박스. 아. 예슬님 싫어요. 예슬이가 짱구인형 해달래. 예슬님 싫어요. 아, 신곡 스포해주세요. 이 계절과도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고요. 스포를 하기에는 이제 곧,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계절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라는 것만,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내일 왕... 이번 곡은 정말 진짜 좀 느리게 오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느리게 느리게 시간이 좀 많이 느려지는 것 같아요. 아, 좀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연이 언니인데요. 서연이가 혜원 언니만 찾아요. 본인 언니 여기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정말 업그레이드 되는 노래를 만나는 것 같아요. 예. 띵곡이 아니다. 점점점. 오늘도 해주실 거죠? 유준이 연서 공부 열심히 해라 해주세요. 유준이 연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됐습니다. 항상 띵곡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러브 미슈는 이제 또, 네, 조만간, 언젠가는. 이번 곡도 높나요? 당연히 뭐. 물어 뭐 합니까? 일주일 남았습니다. 와. 아! 오! 일주일 남았어요! 대박! 오. 떨린다. 아, 6시 되기 1분 전 알림. 아, 감사합니다. 빌보드 점령. 아유, 아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저도 떨려요. 아유, 가연아, 고마워. 다 같이 이제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또 가볍게 생일 파티, 네, 예원이랑 잘 했습니다. 이렇게 잠깐 주차를 해서, 네, 라이브를 켰고요. 네, 저희는 또 이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겠습니다. 여러분, 갈게요. 여러분, 또 올게요. 안녕, 안녕, 안녕.